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입니다. 오늘은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기술 직군 취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꿀팁들을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작년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실천했던 몇 가지 내용들 중에 회사를 입사하고 만난 동기들과 준비 과정이나 경험적인 면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공통된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 디스크립션 확인입니다.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어 코딩 테스트와 포트폴리오를 위한 프로젝트는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지만 원하는 직무를 정하고 해당 직무의 잡 디스크립션을 확인하지 않는 모습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취준을 막 시작할 때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지 않고 생각 없이 코딩 및 프로젝트만 참여했었는데요. 코딩 테스트 준비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고민하고 정하는 과정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텝은 취준 및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 iOS,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직무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해당 직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직무를 선택했으면 두 번째로는 가고 싶은 회사들의 잡 디스크립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잡 디스크립션들을 확인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쌓아야 할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체크하고 프로젝트에 해당 기술 스택을 녹여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양한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자격 요건을 보시면 파이썬, 스파크, 클라우드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 셋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카프카도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직무의 주된 업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기술 스택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꾸준하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서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스택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의 활용입니다. 점점 채용에 있어서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시 채용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니어들의 실무 투입 시기는 빨라지고 스타트업일수록 그럴 확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는 해당 분야의 주니어부터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에 투입돼 많은 주니어 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무에서 겪는 문제들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스택 및 신기술 동향도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의 다양한 삽질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의 개발 이슈와 해결 과정들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 간혹 궁금증을 물어보다 보면 커피잭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페이스북과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다양한 질문들과 훌륭한 답변들이 올라오고 우리들의 고민을 현직 실무자분들께서 함께 고민해주는 따뜻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백엔드, 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원하시는 직무의 커뮤니티를 접속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함의 힘, 블로그와 GitHub 관리입니다. 블로그와 GitHub는 취준생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직 분들의 경우 다양한 트래픽의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실제 프로젝트 경험만으로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지만 신입의 경우 이러한 경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경력직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의 잠재성과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고 신입을 뽑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블로그와 GitHub 관리는 이러한 성장성과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공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고요. 수행했던 토익 프로젝트나 코딩 문제 풀이 또한 꾸준하게 GitHub에 올려 잔디를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 면접 기회가 생기실 텐데요. 면접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공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면접관 분들은 대부분 해당 직무의 팀장급의 시니어 분들로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정수이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했는데도 떨어졌다면 회사와 나의 성향이 맞지 않나 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는 개발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취업 공고를 보면 죄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준비하다 보면 이러한 꾸준함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저한테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